일단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글로벌 프롭테크 석사 과정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업계에서 20년 근무를 하다가 부동산과 기술의 만남인 프롭테크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프롭테크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프롭테크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작가가 쓴 프롭테크라는 책을 재작년에 번역을 했고요. 근데 전문서다 보니까 판매가 네. 하나도 되지 않아서 아, 좀 속상하기도 말이 좀 하고, 어렵습니다. 프롭테크. 프롭테크란 제목을 네. 보고 사는 사람이 그쵸, 없더라고요. 그쵸. 검색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팔리는 책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네.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오. 또세 명이 뭉쳐서 네. 저희가 프롭테크 입문서, 그리고 부동산 입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외국계 네. IT 회사에서 10년 동안 오. 근무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글로벌 IT 기업에서 네. 이제 10년 동안 이제 주로 경영 혁신이나 기획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2년 동안 스타트업에서의 오. 경영을 이제 총괄한 경험도 아.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은 이게 경영학과를 나오신 건가요? 학부 때? 아, 아니요. 사실 사범대 아, 나왔어요. 4번이 나오셨어요? 네. 사범대신데 IT 기업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셨나요? 네, 어릴 때 컴퓨터를 아, 좋아해서 네. 그래서 컴퓨터 쪽도 공부하고 네. 싶었고, 대학교 때 논문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을 주제로 네. 학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IT 기업에 일을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대학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연결되신 거예요? 사실 저희 가족들 중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아. 건설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네. 예, 사실 저 빼고는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만 이제 왕따였다가 이번에 그래도 좀 왕따가 아니게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가 네. 이쪽에 부동산 업계 쪽에 근무하면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IT랑 결합 부분이라 네. 제가 좀 발을 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어요? 한국 사람이면은 네. 예, 부동산에 뭐 조금은 관심이 다 있을 텐데 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야, 내가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아, 들더라고요. 그 부동산 대학원에 이제 가면은 네. 어떤 것들을 배워요? 아, 주로 이제 한세 가지 정도 네. 이제 분류가 나눠지는데요. 네네. 우선 이제 개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겠죠? 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 네. 많이 와서 정말 공부도 하고, 네. 예, 정보들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버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오. 아니면 이제 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일까요? 일이라면 네. 부동산을 진짜 개발하는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아. 뭐 평평한 땅을 사서, 아, 디벨로퍼. 네, 아파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산업 단지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호텔이나 어떤 리조트 만드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세 번째는 저처럼 공부하려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게 투자에 도움이 좀 되시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아직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네.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예, 내가 땅을 샀는데 어떤 거 네, 그쵸, 그쵸. 그럴 것 같아요. 하냐. 예, 아니면 집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개발하냐. 네. 아니면 이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이제 뭐내 집을 마련하거나 네. 아파트를 좀 늘리고 싶은데 네. 요즘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지금 사는 게 맞냐, 그럼 뭐 저도 이제 주소 들은 걸로 이제 네. 좀 상담도 해드리고 아. 전문가들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오, 예,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프롭테크 관련된 책이잖아요. 이 프롭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네, 프롭테크 하면 일단 네. 영어라서 되게 그쵸. 거부감이 들어요. 네. 예, 근데 프로퍼티가 네. 부동산이라는 뜻이고요. 네네. 테크는 테크놀로지, 네네. IT. 네. 예, 그래서 부동산과 기술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오. 부동산과 기술이 만나서 네. 쉽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같은 거 보면은 네. 예전이랑 다른 부동산처럼 그쵸, 느껴지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아갖고 제공을 해주는 그런 영역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건물을 지어주는 뭐 로봇이나 네. 아니면 뭐잘 아시겠지만 로봇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로봇계가 옛날엔 사람들이 관리하던 현장들을 그쵸. 예, 로봇이 대신 관리해주고, 네. 예, 그런 콘테크 영역도 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초보자도 네. 설계를 쉽게 해주는, 그러니까 네. AI가 설계해주는 이제 건설 같은 영역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VR로 네. 부동산을 쫙 찍는 거예요. 네. 드론으로 찍어서 네. VR 보면은 내가 그 현장에 간 것처럼 네. 예, 그 임장, 네. 내가 직접 가서 보는 네. 예,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예, 부동산 그런 영역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요즘 좀 핫 이슈인데 네. 부동산 그 중개업소에서 원래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중개소에 가서 계약하지 않고 네. 이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자계약. 네. 아. 이런 영역도 있고 뭐 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뭐 투자 영역 오늘 많이 얘기하겠지만 네. 예, 투자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쪼개 갖고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 영역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프롭테크가 네. 발전하면서 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이제 프로테크인 거죠, 그냥.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라 그러면 보통 아파트, 그쵸, 내 집 그쵸, 예. 네,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부동산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규모가 있고 건설 회사들이 부동산을 개발해서 뭐 네. 아파트를 만들거나 호텔을 네. 만들거나 아니면 뭐 건설 공장 네. 만들거나 네. 네.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와 연관된 게 내 집이다 그쵸. 보니까 네. 예, 좀 이제 좁게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데일리 호텔이나 여기 어때 야놀자 이런 것도 프롭테크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야놀자가 대표적인 프롭테크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 이제 모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네. 소카 아시죠? 네. 예, 소카도 네. 프롭테크 기업. 소카도 프롭테크예요? 예, 앞으로는 네. 내가 움직이는 것들도 네. 내가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 프롭테크 포럼에 소카가 네. 가입을 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이게 보면 되게 넓네요, 이게. 네. 아. 맞습니다. 이 이제 프로테크 책 제가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빌딩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네네. 제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제 뭐 한 주, 두 주 사잖아요. 네. 근데 빌딩은 이걸 통으로 네. 사거나 뭐 혹은 뭐 호실로 분양해서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한 주씩 이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빌딩은? 네. 어떤 건가요, 이거? 일단 운영자님께서는 또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버셔서 아마 빌딩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빌딩이나 공장 같은 큰 부동산에 네. 투자를 하려면은 네. 일반적으로는 뭐 기업이 투자를 그쵸, 하거나 그쵸, 예. 아니면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자산가가 네.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떤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고 재반 절차나 어떤 네. 법규 같은 것도 지켜야 되고 네. 예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 이제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사람 혹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투자를 하거나 네. 상품을 판매할 때 이제 이렇게 꼼꼼한 검토를 해야 됐어요. 누가 투자했고 네.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관리도 그쵸, 해야 그쵸.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큰 빌딩에 투자하는 거는 네.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IT가 발전해서 이게 네. 간결해졌어요. 관리하는 게 빨라지고 네.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는 것도 네. 어떤 이제 쪼개 갖고 이제 소액 투자를 해도 이게 관리가 가능하겠네. 일단 어떤 법적인 것도 자동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네. 금방 되니까 네. 이런 상품들이 개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을 작게 쪼개서. 네. 건물을 사거나 네. 어떤 이제 PF라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큰 규모의 자산들도 블록체인화 시켜서 네. 토큰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몇 년 후면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제 빌딩에 투자한다는 그 투자가 책에 보니까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투자를 크게 구분하면은 네. 대출형 상품이 있고 지분형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대출형 상품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대출형 상품은 지금 법제화가 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투자 법률, 그래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네. 근거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소액을 투자해서 모은 자금을 네.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액을 투자해 갖고 사람들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고요. 네,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 소액으로 모인 투자금을 받아갖고 내가 은행처럼 빌려서 네.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네. 자산가들이 이제 돈을 모으거나 기업이 혹은 이제 제2금융권에서 투자하던 영역이라 네. 금리가 조금 높았어요. 6%에서 10% 정도 되는데 네네. 이것들이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그냥 극단적인 사례 유산빌딩을 사고 싶어 해요. 네. 유산빌딩을 사려니까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거 투자하는데 돈 빌려줄 사람, 네. 내가 뭐 이자 얼마 줄게. 네. 이렇게 해서 뭐 홈페이지나 이런데 이제 프로테크로 이제 띄우면은 네. 그걸 보고서 어 이거 괜찮겠는데 네.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뭐 나 10만 원 할래, 100만 원 할래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걸로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법에 등록된 기업이 한 40개 정도 있거든요. 오, 40개나 돼요? 네,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40개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뭐 투게더 펀딩, 뭐 헬로 펀딩, 네. 뭐 어니스트 펀드, 네. 아니면 이제 펀 펀딩 같은 기업들 이게 앱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앱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네. 예전에는 그 법제화되기 전에는 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쵸. 연체도 많이 되고 부실이 있기도 해요. 난 10만 네. 원을 내가 투자했는데 못 돌려받는 경우도 네. 있었고요. 근데 이제 법제화된 다음에는 이것들도 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네. 이제 이런 그 대출형 상품에는 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아파트에 대한 건 아파트는 예, 모든 건 된다. 모든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거는 예, 리스크가 조금 있는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파트는 안심하고 해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출형 상품 설명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지분형 네. 상품이 아마 건물 투자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아직 이건 법제화까지 되진 않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서 네. 이제 특별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카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에 꼬마 네. 빌딩을 뭐 8층, 10층짜리 빌딩 네. 아니면 이제 뭐 큰 빌딩에 이제 한 층을 아예 이제 내 걸로 이제 매입을 해서 네. 예,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5천 원짜리 네.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 5천 원 그러니까 지분으로 갖는 거죠. 이 빌딩에서 네. 요만큼이 내 지분인 거예요. 5천 원어치가 5천 원어치가 내 지분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최소 금액 단위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주식처럼 5천 원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빌딩을 사면은 보통 네. 뭐 큰 금액 주고 산 사람도 똑같은데 네. 빌딩 값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요. 네, 네. 일단 임대료를 받아서 네. 돈을 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이자처럼 받아서 네. 이제 내 수익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빌딩이 뭐 몇십 프로 올랐다 그럼 네. 그것도 또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1호 빌딩을 매각했는데 한 네. 20% 정도 수익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빌딩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네. 그렇게 실시간 가격 변동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아, 이것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네. 주식시장 같은 거래소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실시간에 따라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수요 공급에 따라. 근데 큰 폭으로 변하진 않고요. 네네. 5천 원 주고 있는데 뭐 5,100원, 5,2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게 뭐 약간 그 시세 차익으로 인한 그 변동성은 크진 않은 거네요. 예, 주식 자체를 주식 네. 같은 그 지분 자체를 팔아서 시세 차익 얻는 것보다는 배당 수익을 한 5% 정도 받고 5%. 예, 그리고 네. 매각 차익이 좀 큰 네.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그, 상황이 네. 좋으면. 그 이거는 뭐 아까처럼 뭐 아파트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거는 아파트보다는 네. 주로 빌딩에 투자하고 있어요. 가사는. 혹시 그럼 작가님도 뭐 대출형이든 지분형이든 한번 투자를 해보셨어요? 저도 하려고 그러다가 네. 예, 수익률이 네. 그래도 아파트 담보 상품이 더 많아서 네. 예, 저는 아파트 담보에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랑 또 친한 후배가 네. 이제 카사의 운영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계속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파트 담보 그 상품에 투자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뭐 예. 어떤 아파트고 수익률은 뭐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에 투자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이제 뭐 테라펀딩이라는 네. 회사가 네. 이런 류의 상품을 만들었다가 그때는 법제화되기 전이라 네. 일단 네. 운영 인력들이 전문성이 없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운영 노하우들이 없고 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부실이 높아져서 여기가 좀 잘 안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법제화된 다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대표적인 업체들에서 이것들을 네. 팔면서 한 6, 7% 정도가 네. 수익이 났고 네. 재작년에 카카오페이에서 네. 이거를 카카오 온라인 부동산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 서비스에 올렸어요. 아, 카카오페이에서요?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이제 일종의 광고판 역할을 한 거죠. 아, 중계를 예. 한 거네요, 일종의.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카카오페이에서 네. 또 좋은 상품들을 선별해서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해주니까 네. 이건 잃어버릴 염려가 별로 없잖아요. 카카오를 믿고 많이 했는데 네. 네,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네. 예, 금융감독원에서 아, 제재를 예, 했구나. 예, 예. 뭐 제재를 했다기보단 카카오페이가 네. 먼저 눈치를 보고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이제 이런 그 앱에 직접 가서 투자를 했는데 네. 예,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은행 금리보다 높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 지금 투자지 얼마나 되신 거죠? 몇 개월 되신 거죠? 저는 한 1년 이상 됐습니다. 1년 되셨어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 투자했을 때 6% 보시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6%가 이제 확정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 변동이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확정이죠. 확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 사람이 돈을 내면은 내가 네. 다시 받는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볼 때 돈을 이거 빌려간 사람 누군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라고 이름까지 나오지는 않을 텐데 네. 어느 동네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이런 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보고 그냥 돈을 빌려준 거군요, 이게. 네네. 아,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밀린 적은 없는 거죠? 하나 있었어요. 한 번요? 예, 수십 개 네. 투자했다가 네네. 하나가 좀 밀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나중에 복구는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게? 네. 아, 다행이네요. 네.